안녕하십니까, 트럭킹입니다. 어제 짐 실었던 흔적 두 개 하차 이상 없이 마무리했고, 지금은 하차하러 간 도중에 코를 보면서 부산 오부두에서 김해 상동으로 가는 신발 박스, 수입된 신발 박스를 운송하러 갑니다. 뭐 수작업인데 뭐 상차는 다 해주고 하차는 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단가는 뭐 괜찮았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좀 일찍 와달라 했는데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차가 조금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요 백양터널을 건너고 바로 또 수정터널 건너면 바로 허치수 부두입니다. 한 6km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상차 현상은 아마 못 지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부두에서 저 어르신들이 이제 수작업으로 실어주는데 카메라 보면 뭐라 하시더라고. 이게 뭐냐고, 누구 찍고 있냐고,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뭐 하시냐고. 한번 그때 한번 혼쭐 났습니다. 그래서 저 창고에 가서는 차량을 지게차 작업하는 것 말고는 창고 수작업하는 못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화를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죠. 다음 주에는 한 주 내도록 비가 온다는데, 뭐 저는 뭐 윙바디라서 걱정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카고 분들은 비 많이 오면 진짜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차 세워놓고 막 갑바 치고 더워 죽겠는데 갑자기 비 와가지고 막 갑바 치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조금 안쓰럽다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카고는 짐이 많잖아요. 짐이 그게 제일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 올린 거, 이거는 하이패스를 제가 스위치를 해가지고 스위치 따라서 하이패스를. 왜냐? 제 차는 5톤 축, 가변 축이기 때문에 축을 내리고 올리고에 따라서 이 금액이 틀려져요. 그래서 축을 올린 상태에서는 보통 이걸 끄고 다니는데 축을 내릴 때는 켜죠. 근데 지금은 축 내렸는데 왜 켰냐? 백양터널, 수정터널은 가격이 똑같아요. 축 내리나 올리나 대형 특수차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올리고 시간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수정터널만 지나면 바로 내리막 내려가면 바로 동방 허치선 창고가 있습니다. 와, 오늘 금요일이라서 아마 하차하는 차도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 영상 보시면 제 생각에는 엄청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보다를 주신 분은 기사분이 올리셨는데 24시간 풀보면 제일 끝에 A라고 된 거는 알선소, B라고 된 거는 이런 저희처럼 운송하시는 기사님들이 어플로 올리는 거고, D는 미등록 하주예요. 알선소도 아니고 차주도 아니고 그냥 업체에서 바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D는 거의 뭐 선착골이요. 지금은 B 오다라서 단가가 좀 좋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못하게 돼서 오다를 올리는 거죠. 자기한테 일이 들어왔지만. 근데 이런 기사님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계산서 끊고 그대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다 스스로 2만원을 붙여서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뭐 자기한테 얼마를 백을 달라, 뭐 만원을 백을 달라, 2만원을 백을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거의 한 70%의 기사님들은 그냥 오다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단가가 A 오다 보다는 조금 나아요. 지금 오다 같은 경우도 A 오다로 했을 것보다 한 3만원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오전에 15만원짜리 요 한 발이 뭐 근거리 25km
되는 거 근거리 한 발에 하면 괜찮죠 뭐. 하고 오후에 저 뭐냐 올라갈 월착짐 한번 수배하고 돌아다녀 봐야겠습니다. 월착짐 싫으면 이제 싣고 집에 와서 오늘 일찍 좀 운동도 좀 하고 쉬는 겁니다. 근데 못 싫으면 최소한 6시까지는 밖에서 오다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콜바리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핸드폰을 계속 봐야 되는 거. 이 핸드폰하고 주말에도 만약에 오늘 금요일인데 월착짐 못 실었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 보고 월착짐 있으면 잡아가려고 계속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월착짐 못 실으면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 아, 다른 기사님 전화 왔었네. 여보세요? 예. 지금 전 입구입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오다 올린 기사님이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 계속 전화 오더라고. 사장님이 먼저 들어갈 거라 생각하던데. 사장님이 먼저 들어갈 거라 생각하시더라고. 예. 하여튼 저는 여기 바로 입구 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총 두 대가 가는데, 요 같이 가신 기사님이 또 자기는 요 근처에 있으니까 그 오더올리 기사님께서 바로 가실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이분도 짐을 지금 하차를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처에는 있지만 하차를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보통 9시 반에서 10시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8시 반에 하차를 해서 지금 9시 반까지 넘어온 거지 보통은 더 걸립니다. 자, 동방어치선 들어가실 때 절로 본 입구, 오부도 입구로 들어가면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오부도 입구 조금 지나면 요 입구가 있습니다. 요거 조금 통과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 왼쪽엔 천이 잡고요. 와, 하차 대기줄 보세요, 저, 밖까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와. 금요일날은 창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창고 오는 거는, 쉣이다, 쉣. 쉣. 금요일날 창고 오면, 아침 9시에 뭐, 시간 못 잡았다. 10시, 11시 나가는 겁니다, 하차할 때까지. 장난 아니에요, 금요일 날은. 자, 사무실 가서 오다 끊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이시죠? 차 지금 줄 보세요, 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래서, 여기 보시죠, 여기. 왼쪽에 여기. 이쪽에 줄. 이 금요일 날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창고 오는 거 일부러 안 잡은 거예요. 지금 시간 9시 반인데 아직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10시까지도 이 차는 못 내려요. 한 10시 반? 그럼 오늘 오전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만약 여기 내리고 또 만약 신학도 가야 된다. 뭐 두 차기가 신학도 가야 된다. 그러면 완전 낭패예요, 낭패. 완전 낭패. 올라간 짐도 찰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 창고로 온 짐을 실으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창고로 온 짐은 실면 안 되더라고요. 자, 물건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아, 역시 금요일은 창고 오면 안 돼. 쟤하고 같이 실은 차주가 6시에 요 옆에 시마이 창고에 갔는데 하차하고 온 시간이 9시 50분? 9시부터 보통 하차하는데도 2시간 가까이 걸렸으니까 금요일날은 요 창고가 오면 안됩니다. 너무 차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창고도 마찬가지. 부산에
어떤 수출 입창고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은 헬인데 헬. 자 이제 싣고 상동 메리로 갑니다. 거리는 30km입니다. 30km. 30km에 15만원 꿀이죠. 개꿀. 요 으이씨 땅이 없다. 요 한마리 하고 월착 뭐 보다가 뭐 시내마리 하나 더 할 수 있는 시간 나오면 하고 아니면 월착 싣고 조기 퇴근하겠습니다. 수영터널, 백양터널 이렇게 타고 가면 금방 가기 때문에 시간 또 내비시간 30분이니까 뭐 길어봐야 40분 정도 안 걸리겠네요. 하차는 금방 된다 하니까. 어휴 운전하냐 뭐. 제 차는 얼음이 열리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얼음이 열리는 냉장고. 다른 트럭 유튜버분도 이거 똑같은 거 사용하고 계신 거 봤는데 중국산이긴 한데 짱입니다. 짱. 정말 짱입니다. 여름에 물 얼고 아이스크림 넣어놓으면 아이스크림 안 녹아요. 완전 좋죠. 가격대는 저게 좀 큰 건데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큰 건데 20만원인가? 국내에 이렇게 얼음 얼리는 냉장고 하려면 한 최소한 50은 줘야 돼요. 50. 근데 전기도 거의 안 먹어요. 제가 모르고 이걸 안 끄고 퇴근했다가 다음날 왔는데도 시동 잘 걸리더라고요. 전기도 40mW 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전기도 별로 안 먹고 처음 시원해지는 단계가 조금 오래 걸리는데 한번 시원해지면 계속 시원해져요. 차수 갈 때도 켜놓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배터리 이상 없습니다. 겨울에는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안 쓰니까 이거를 상관없죠. 그래도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비오기까지 왔던 날씨가 엄청 덥던데 오늘은 보니까 진짜 푹푹 찬 더위가 아니라 딱 더운 정도? 초여름? 그러니까 초여름 날씨?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더울 때 와 차에서 내리기만 해도 막 차에서 나온 열기에 위에서 내려온 열기에 더워 죽어 죽어 지금 막 견딜만 합니다. 날씨가 아 기름 한번 넣고 와야 되는데 기름 넣는 시간 있으려고 늘 때가 있으려고 그러네. 와 덥네. 우와 와 상당히 높네요. 왜? 쉿! 와 이거 예 사장님 10만 10만대 북가통상입니까? 북가통상 예 이겁니다. 우와 완전 오르막이 오르막. 와 그 양산과 비슷합니다. 근데 오르막이 뭐 기네요. 자, 하차 완료하고 이제 갑니다. 아따 내리마. 하차는 뭐 같이 조금 도와주고 해서 한 20분만에 끝났네요. 와, 이 내리마 장난 아니네 이게. 이제 밥 먹고 오우씨 오우 내려 밥 먹고 이제 월착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떤 차도 리타드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배기 브레이크 가지고는 이게 별 큰
큰 도움 안 돼요. 도움이 안 되진 않지만 큰 도움 안 돼요. 배기 브레이크라도 있으면 그냥 리타드라도 있으면 저 내리막으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면 좋은데. 벤츠는 어떤 차에 리타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는 이제 아까 방었던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이제 월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들 많이 가십시오. 하... 오늘 시내빨리 약간 부산 저 오부도에서 김해 가는 거 잡고 한발이 하고 차에 엔진오일 다 돼서 엔진오일 갈고 그러고 여기 근처에 있는 여기 차대기 좀 좋은 데가 여기 양산에 복합물류단지가 있어요. 그쪽 차대고 지금 1시부터 지금 3시 51분입니다 2시 3시 2시간 50분 거의 3시간 동안 지금 계속 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차가 하나 잡아가지고 실어놓고 집에 일찍 갈랬는데 지금까지 콜만 보고 있네요. 괜찮은 거 두 개 있었는데 손가락이 늦어가지고 놓쳤습니다. 하, 미치겠네요. 이게 콜바리의 비애입니다. 비애 다 뭐 장난쯤 있겠지만 이게 제일 힘들어요. 까대기 뭐 이런 거는 뭐 까대기가 힘들다 아니 젊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 콜 잡는 게 이게 일입니다. 콜을 잡아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콜 잡는 게 일이지 이 운행하는 거 하고 뭐 상차 하차 이런 거는 일도 아닙니다. 진짜 뭐 지금 2시간 50분째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 실어놔야 주말을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집에 쉬다가 일요일에 저녁에 올라가는데 10바레트 12톤 500 인천 안 갑니다. 전 10톤 위로는 아예 뭐 쳐다도 안 봅니다. 뭐 50마일 주든 40마일 주든. 아 진짜 없네. 진짜 없어. 박스 까대기 안성 9m 이상 27만원 미쳤죠. 미쳤어. 뭔 짓입니까 이거. 그나마 무시동 에어컨 있으니까 지금 에어컨 켜놓고 앉아서 보고 있지. 아 이 에어컨 없으면 진짜 아우 헬입니다. 헬 아 나 하나 잡아놓고 운동이나 갔다가 집에서 좀 쉴려 했더만 이거 계획대로 안 되네요. 안 돼. 내일산 하면 또 내일 또 시동 타고 나와야 되죠. 내일 또 번쩍한 게 막 탁 떠야지. 뜬다 해도 이 손가락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가려고 하냐 제가 잡으려고 하는 걸 딱 눌리고 이 배차 신청 있죠. 이거 배차 신청 이걸 눌려야지만 오다가 저한테 떨어지는 건데 이거 누르지는데 이게 이 누르려면 배차가 완료됐습니다. 짜증나죠. 짜증나. 진짜 경쟁입니다. 경쟁. 지금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니까 떠 있는 거예요. 안 가니까 좋은 짐들은 뜨면 없어집니다. 뜨면 촥 뜨면 촥 미쳐버리겠네. 맞으시고 이거 오전에 한 마리 하고 이거 진짜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래 되면 또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뜨끈뜨끈 아픕니다.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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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진짜 인태가지 이때까지 콜 보다가 4시 36분 아 하나 잡았게 잡았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금액에 떠있길래 기다리니까 2만 올라가더라고요. 아 조금만 더 있으면 2만도 올라가겠다 싶어갖고 보고 있는데 30초도 안 돼서 또 날라가 버리더라고요. 아이씨 그래갖고 에이구 막 내 집이 아닌갑다 싶어서 이렇게 있는데 나가고 와서 한 15분인가? 15분인가 지나서 방금 뜯길래 에이씨 이 금액 가자 해 싶어 그냥 잡았습니다. 잡고 갑니다. 신평에서 용인 가는 짐인데요 무게는 6톤 500? 6톤 500이라는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짐인지 동순덕 식품 뭐 식품이야 뭐지